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임진일이 되겠고 일진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아,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한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다섯 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새까만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도 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다섯 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세 가지 색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다섯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계수가 있죠. 계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계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계수에 가깝죠. 계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계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영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할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계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숙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적절히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 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니,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임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다섯 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는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그래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화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관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했습니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다라고 했고요. 신왕하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추용한다고 했고, 임수 자체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취용법이다라고 했는데,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어디입니까? 미월이죠. 미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미 남방으로서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4월, 5월, 미월은 어떤 오행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는 반면,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그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 양지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럼 수는 미월에 왕하단 얘기예요? 약하단 얘기입니까? 약하단 얘기죠. 아무리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저것이 정관일지언정 임수 자체가 약한데 토가 많게 되면은 임수 자체를 탁수로 만들고요. 탁하게 만드는 거. 임수는 탁해지면 좋을 게 없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미월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저거는 거의 토가 수를 파극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도 일단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월의 임수, 당장 임수 자체가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인성인
금을 얻어서 신금 임수를 갖다가 보존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 토왕절이고 미토만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한다든가 또는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를 파극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가 많아져서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임수를 파각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이런 경우에 갑목 자체가 미월에 수기가 부족하면 약하니까 뭐 천간으로 계수라든가 지지로 해자수 등이 있어서 갑목을 수생목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월의 임수 그래서 먼저는 약한 임수를 갖다가 금으로서 이렇게 생조 금생수 해주고요. 갑목으로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되 갑목이 약한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갑목을 보좌해 준다라고 하면 미월의 임수가 중화를 이루는 아주 좋은 국세의 사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에 대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임수가 되는데,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떤 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제가 강조해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화 용신이다, 금수가 용신이다, 뭐 어떤 분들은 목화 토가 용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가장 최상급의 용신은 아닌 거고요. 용신이다 하면 수가 용신이다라고 봤을 때도 계수냐 임수냐 이렇게 까지 구분을 해서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뭉뚱그려서 목화용신, 금수용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면 임수냐 계수냐 이렇게 목이면 갑목이냐 을목이냐 화면 병화냐 정화냐 이렇게 구분해 구분까지 할수 있어야지만 명확한 격국과 용신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의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죠.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 근데 토가 수를 보게 되면 토는 수를 극할라고 극한다고 해서 뭐못 살게 굴고 때려 패고 두들겨 패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내가 극한다, 나를 극하는 거죠. 극아자라고 해서 이걸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은 솔직한 말로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보호 관리. 예를 들면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윤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한 말로 따지고 보면 간섭입니다. 간섭.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섭일 수 있지만은, 나 혼자 살 때야 법, 윤리, 도덕이 필요 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 때는 지킬 건 지키고 권장할 것은 권장해야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도 안 되는 거지만 남도 나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도둑질하지 말자라고 하는 계율을 가지고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성도 지나치게 되면은 역시나 말했던 간섭이 지나치게 된다. 이때는 오히려 극이 돼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좋지 못한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둘로 나눠볼 수 있죠.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편관 다시 칠살이라고도 하죠. 정관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 그 다음에 직장 같은 것. 들도 관성 정관으로 보는데 반대로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 도적이라고 하는 것, 뭐 적군이라고 하는 개념, 관제구슬 송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 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배웠을 것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정관도 나한테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용하느냐,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냐, 칠살도 나한테 무조건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간 설명을 항상 누누이 말했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칠살이 있어야지만 작벌해서 뭘 하다 동량의 제목으로 쓸수 있겠고, 병화는 뭐다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강해서 병화를 더욱더 돋보이게 한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은 일간이 있고 평관칠살이 좋은 일간이 되거든. 실질적으로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관과 관성 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 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 음력의 조합에 맞지 않으면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수가 음목을 받 음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관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격을 논할 때 지장간에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데, 정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분기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양수가 음화를 받죠. 원령에서 투출된 것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 투출하면 정제 격이 될 수도 있고, 또 미중에 있는 을목의 정관에 투출 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정격이 아니죠. 상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미월의 임수는 정관격, 정제격, 상관격, 이렇게 구성이 될수 있다. 일단 중요한 건 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 아니고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월은 수가 왕합니까? 약합니까? 4, 5 미월은 수가 병사묘지간지죠. 절퇴양에 해당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좀 세력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즉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미월은 사오미 방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도 형성될 수 있다. 지지로 진술 중미 토가 많으면 토국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 절에서 어디까지 대에서 전 소서에서 대서 전까지를 말하고, 대서부터는 하반월로, 대서 실질적으로 소서 전까지는 화가 왕한 걸로 보고요. 대서부터 토가 왕한 걸로 본다 해서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주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미월의 임수가 사오미 방합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5월같이 뜨겁죠. 그러면 이 방합이 형성된 이게 되면 화가 왕하기 때문에 비견 겁제인 수를 보고 금으로써 수를 생해주는 5월의 임수 같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목국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목금은 식상에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경금으로써 임수를 생하고 경금으로써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서 토가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금은 있어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갑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 국세이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용신을 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미월 임수는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인 금, 신금이든 경금이든 그 인성인 금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들은 참작해서 용신을 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먼저 볼까요? 월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정인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인격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일단은 미월의 임수 자체가 약한데 경금 아닌 또 신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하면 이거는 정관격에 인상생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단 미월의 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는데, 일지에서 진토를 보고 그 다음에 연지에서도 진토를 봤습니다. 미토는 신금도 통근이 안 되고 임수도 통근이 안 되죠. 근데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될 수 있다 없다 통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분들 저 수고이기 때문에 수가 땅속에 파묻혀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 5월은 통근 자체가 안 되고 화가 왕하지만은 진월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 아닌 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 문제는 뭐냐?
미월의 토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토를 갖다가 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파극해서 없앤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갑목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갑목은 진진의 뿌리를 좀 위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갑목은. 그래서 갑목이 토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결국은 뭐다? 일단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단점이냐면, 일간 임수가 진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토가 망하지 임수가 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약간은 신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3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양인을 받습니다. 양인 자수를 받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는데, 요 진, 여기 있는 진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여기 있는 진과 여기 자는 합을 합니다. 본질은 신, 자진, 삼합이지만은 자진,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미월이라 하더라도 습토 두 개의 양인 자수 얻었죠. 임수 비견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오히려 신강사주가 되어 있다. 아, 수가 왕이지만 한습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의 기운을 목으로 서라는 것은 좋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있어서 뭐 상관생지가 됐든 식신생지가 됐든 하면 좋았을 텐데, 화가 원국에 없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면 원궤 화가 없어서 단점이요. 을로라도 화운을 만나면 좋겠네요.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해시 마찬가지로 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나 녹을 얻었고요. 신금이 또 임수를 생각하고 있죠. 진두 두개 있습니다. 이것도 임수 입장에서 신 약하지 않고 신 강한 그런 사주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화가 없으니 당연히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신금 인성 두 개가 있죠. 요 밑토 하나 빼고는 축토, 진토, 신토가 다 습토이고요. 또한 가지 임수가 진에 통근 가능하죠. 그 다음에 축에도 통근 가능하죠. 신금 두 개가 축에 통근 가능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주가 좀 완전 차가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습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역시나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죠. 갑목이 뭐 수의 기운을 써서 화를 생해주면 좋을 것이나 미중정화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운을 만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을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임인시 같은 경우, 임인시죠.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갑목이 인의 뿌리를 둘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수 두 개가 진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그리고 신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요거는 오히려 갑목, 목이 좀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좀 신약해진다. 화가 없는 것도 좀 단점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대로 인중병화는 쓸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수 뿌리가 이진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좀 화가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인주에 있는 병화를 취용하고 세운에서 목화운을 만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고, 계묘시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계묘시보다는 임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 갑진시 같은 경우에 지지를 다 토잖아요. 그리고 그 토를 갖다 목에 이렇게 재해준다 하더라도 임수 입장에서 진수충 때리거나 충미충빵 때리면 토가 왕해지게 되면 토다 목절도 될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나 토가 토왕절에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결단 거 좋게 볼 수는 없겠고, 을사시, 병오시, 병오시를 대표로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재성을 얻었습니다. 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오해 뿌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갑목이 생겨주는 화이기 때문에 미월의 병화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약하지 않다. 그러면 운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간다. 운을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고는 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자 같은 경우 무신시 금수운이기 때문에 무토를 얻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지만, 사주 원국에 화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무토 포기하고요. 그다음에 미월에 진토 두 개인데 무토 추락되면 제아머리 신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임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금수운일 때 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한 가지 좀 단점은 뭐다? 갑술대운 때 진술충이 되는 것은 조금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신 좀 그럭저럭 그렇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목화운이기 때문에 술을 충분히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목화운이기 때문에 여자도 무신신 같은 경우 가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여자 같은 경우는 경자신 또는 신해시 정도 보는 것이 신축시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목화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신시는 조금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을사병호정미 여자한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